결과적으로 전목북이 다 묻혀버렸네. 네. 11년 됐어요. 예. 네. 뭐 18년 이상 된 것 같아요. 이 주간보의 이 비대 상황이 보니까. 규지가 뭐. 예, 네. 엄청 이 수세가 세고. 전쟁은 한 해 만에 다 완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최소 3년 이상 장기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자, 너무 늘어졌다. 걷어주게 하시고. 낮이기 때문에 거루터기를 일부 놔두셔야 돼. 아니면 영원히 낮이가 되어버려요. 공론 이스퍼타입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12년차 홍도입니다. 저희들이 이 나무를 가지고 한번 전쟁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휴지를 빼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후지. 후지는 몇 년생입니까? 후지는 11년이요. 이거보다 1년. 아, 후지는 11년차. 현재 앞에 보이는 홍도는 12년차입니다. 상당히 이 주지가 왼쪽으로 많이 뻗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단축을 해야 되고 상단부도 주지가 길기 때문에 중하단부에 그늘을 많이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상단부에서부터 하단부까지 햇볕 투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상단부는 단축을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 주지 두 개 보면은 그늘이 많이 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속아서 제거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시동 한번 걸어보시죠. 앞에 오셔가지고. 알 길이가 한 10인치. 아, 10인치. 네. 그럼 우리가 길이로 보면 한 20, 한 5cm 정도 되겠네요. 네. 그들이 져서 안 됩니다. 아, 금방 잘 나가네. 날 조심하시고, 안전사고에 특별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뒤에 나무로 복잡한 그늘지 쪽에 주지를 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꽃눈이 좀 나쁘네. 그런데 위에 주지 보시면은 너무 세죠? 이렇게 가지가 수평상향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활처럼 올라가가지고 저기서 끊기를 해가지고 다시 뻗어가지고 다시 또 위로 정립이 됐습니다. 아주 불량한 가지입니다. 땅수분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주지다. 그래서 기부해서 제거를 하겠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중요한 부분만 우선 주지 조금 제거를 하고 상단부는 제가 보니까 톱으로 그죠? 해야 되지. 안전사고 유의하셔야 되고. 자, 뺐고. 자, 이 나무도 12년차 홍도인데 액면상 봤을 때는 한 20년 넘었는 아주 대단한 성목으로 보입니다. 수색이 엄청 센 편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 나무가 착색이 상당히 불량하고 늦게 날 것이다 보여지는데 자, 여기에서 어떤 이 주지가 가장 나쁜지 우리가 판단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현재 여기는 제거했던 모습인데 빼고 나니까 상당히 나무가 훤해졌죠. 한 나무에 한두 개만 제거했는데도 상 시각적으로 훤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햇볕 투과량이 좋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참 복잡한 나무인데 이 주지도 굵고 이 전목 구이가 토양 속에 다 묻혔기 때문에 근건수가 상당히 넓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 가지를 제거하겠습니다. 앞부분 이 가지. 아주 시원하게 잘 나가네. 전체적으로 균형이 잘 맞지 않는 홍도가 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밑에는 더 따면 안 되고 나중에 사다리 타고 저 상단부에 중에서도 이쪽에 뻗은 것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죠. 밑에 가지가 세 개 있으니까 그래 하도록 하고. 자, 다음 라인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 주지를 어떻게 잘 솎아내느냐 따라가지고 나무 전체의 균형을 우리가 유지를 할 수 있겠다. 여름에 그늘이 많이 지고 가지가 많습니다. 햇볕을 많이 보지 못했던 결과물을 볼 수 있겠습니다. 아, 톱이 상당히 잘 나가네, 그죠? 네, 잘 나가네. 사실은 이 톱에 대해서 성능 시험을 좀 해달라고 제한 연락이 와가지고 하나 이 택배로 왔길래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나리온 회사 거네, 그죠? 네. 예. 이 배터리는 몇 개입니까 이게? 배터리는 두 개 지금 들어있습니다. 배터리 두 개고 사용 시간은 이게 3아페어 짜리이기 때문에 한 시간 반, 두 시간 정도 사용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 네. 그죠? 그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맨 나무를 따 보니까 어떻습니까 상태가? 괜찮습니다. 힘도 좋고 네. 날면 또 매끄럽게 잘 잘리고 그런 느낌 드네, 그죠? 네. 좀 안정감 어떻습니까? 무게나 이런 것들이. 예, 손잡이가 이렇게 해서 안정감이 있고요. 예. 방아쇠를, 버튼을 놓으면은 바로 멈춰버리기 때문에. 날도 금방 정지가 되어버린다. 네. 아, 그런 장점이 있네요, 이게.
큰 장점이네. 제가 알기로 18만 8천 19만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상상 재원은 아주 영상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효용성이 없는 이 주지가 되겠습니다. 제거해버리죠. 이 주지 일단 요거 제거를 하시고 아 주지 빼긴 좋네. 옛날 톱으로 다 뺐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저 왼쪽에 뻗은 주지 있죠. 저기 위에 두 번째 저 위에 거 저게 아주 불량한 주지입니다. 저기 키가 자라갑니까 혹시? 사다리가 있어요. 네, 사다리 가져와가지고 한번 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그 실생화돼서 이 처음에 심을 때도 이중 대목이었죠 이게. 예, 이중 대목인데 상당히 수세가 강하고 이렇게 완전 성목이 돼서 예, 가면 갈수록 햇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착색 불량과 또 수세 강하다 보니까 꼭지열과 배꼽열과 현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납니다. 거기 놓으시면은 톱되기 좋은가요? 이쪽에 놓으면 예, 또 안정감 있게 우리가 작업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저 부분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어디 부분이 그늘을 많이 가리는가를 보시고 제거 대상 주지를 선택해서 과감히 제거를 해버려야 됩니다. 아주 나쁜 가지죠. 예. 자, 여기서 이제 햇볕이 확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어떻습니까? 보시죠. 여기도 많이 복잡하죠? 여름에 엄청 과분무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뭐 홍도는 원래 그 박피를 하지 않는데 부득이하게 이렇게 환상 박피를 뜯는 흔적이 한번 있네 남아 있습니다. 자 밑에 거 보호하시고 상단부가 엄청 복잡한데 상단부는 여러분들이 센 거는 제거하시고 사용 가능한 주지는 안쪽으로 단축해서 안쪽으로 열매를 달 수 있도록 해서 가급적이면 상박 형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사실 아닙니다. 왜 이게 실생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중 전목무입니다. 저 사다리 한번 빼보실까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있습니다. 저 제일 꼭대기에 있는 저거 저 주지 저거를 속과 제거하겠습니다. 소금전정 이렇게요? 예 그렇죠. 제일 끝에 거 일단은 그 어쩐 하나 선택해가지고 중하단부까지 햇볕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이 필요하다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걸 제거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걸 제거를 해 주십시오. 요겁니다. 저기도 한번 절단이 됐었고 해서 도양기 발생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게 좋다. 제거 후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광 환경 개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은 이 상단부에 세 개의 주지가 뿌려 있는데 처음부터 강합니다. 예, 강하죠. 자 여기에서도 참 엄청 강합니다. 아 강한데 자 전체적으로 밑에서부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어디 부분이 제일 나쁜가?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이게 꺾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기가 예, 세력이 세다 보니까 저기에 절단했기 때문에 측면으로 이렇게 뻗었습니다. 굵게 뻗었습니다. 자 상단부의 부분 어디 부분이 자 우측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네 개 있네요. 어디 부분이 제일 나쁜가요? 이 주지 중에서 제일 나쁜 주지. 저 이거 앞에 이거 예. 그 옆에까지 뒤까지 하고 겹쳐. 자 요거 요걸 한번 따봐요. 예. 되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적당한 주지가 있기가 쉽지 않죠, 그죠? 현장에 와보면은. 나아지도 있고, 예, 세력이, 예, 한두 군데로 쏠리다 보니까, 측지 발생이 잘 되지 않았다, 상단부에. 원래 상단부는 측지가 잘 나오는 부분인데. 자, 일단 그렇게 제거하고.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자, 우리가 전정할 때는 이 나무마다의 개체도 봐야 되지만 옆에 있는 나무 또는 옆 라인의 나무와의 어떤 교차점이 있나 없나, 가지가 서로 교차되어서 중복되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우측에 있는 주지가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좋고 옆에 라인의 대략 3분의 1 정도를 침범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예. 이 주지를 제거하십시오. 예. 기계로 제거를 하겠습니다. 예, 깨끗하게 제거됐습니다. 예, 제거됐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주지가 밑에는 하다 하부에 4개 남아있고, 역시 상부가 세죠. 저 상단만 보십시오. 저 위에 저거. 제일 꼭대기에 있는, 왼쪽에 묻은 상부 주지를 제거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속과 제거를 했습니다. 무조건 상단부는 가급적이면 주지의 길이가 짧아야 됩니다. 막대기 하나 없나? 아이고, 미리 준비를 해놨네. 사다리 안착점을 잘 선택해서 꽉 박아야 됩니다. 흔들리지 않게. 전정사마다 전정의 스타일과 모양은 다소 차이가 납니다. 예. 다만 가을의 결과물이 누가 좋은가, 그것이 가장 관건이고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꽃을 두고, 요걸 두고 컷 하십시오. 오케이. 꽃 몇 개 더 따십시오. 뻗은 거 하고 따시고, 이것도 따시고, 밑에 것도 따시고. 예, 됐습니다. 자, 여 팔이 잘해 갑니까? 이게 너무 길지 않습니까? 길면은 그늘이 많이 지고, 또 열매 무게 때문에 늘어지면은 그늘이 더 많이 됩니다.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지 연장지 요거를 두고 여기를 컷 하십시오. 그래서 원칙은 반짝반짝 됐습니다. 예, 예. 하늘에 섰는 거, 이거 제거하십시오. 예. 네. 그래서 적과 개념 겸, 그걸 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안쪽 도장지가 있죠. 도장지. 이파리 붙은 거. 예, 요 꽃눈. 이거, 예, 오케이. 예, 제거를 하십시오. 예, 도장지가 또 있죠. 도장지. 그거. 잘랐어요. 예. 자, 그럼 적과 개념도 일부 같이 이 변경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리된 모습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다. 예. 자, 또 내려오시면서 이 주지죠. 가지 끝은 날렵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단축을 해야 돼요. 자, 이 주지가 옆에 나무에 그늘을 주기 때문에 단축을 해야 된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요걸 두고 막아요. 요걸 두고 자르세요. 요걸 두고. 요걸 두고. 예. 잘라보세요. 요것도 자르고. 요걸 다 버렸어요. 오케이. 그렇죠. 전쟁을 많이 해보시니까 대부분 감이 오시죠. 여기는 꽃눈이 없습니다. 기부해서 다 제거하세요.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래 하시고. 여기도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좋은 꽃눈만 놔두고, 예, 물길 방향대로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는 어떻습니까? 여기도 이게 열매가 좋아요. 여기 갓하십시오. 예. 여기도 여기 열매가 좋습니다. 그렇지. 요거는 나쁘고, 예. 예, 요 정도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예. 여기는 부러졌고, 예. 그럼 이것도 제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 요런 도장기 따시고, 예. 적과 개점도 병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이 주지를 해야 되겠죠? 역광이 오네. 자, 이것도 한번 보시면 주지가, 자, 이 주지에 발생되는 전체 길이요, 이 높이와, 예, 주간부 한번 보십시오. 거의 대동소이하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주종 관계가 위배됐기 때문에 여기에 힘을 빼야 됩니다. 자, 수평인데, 제가 봐서는 한 이 정도 높이에서 가다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 가다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균형이 됐습니까? 예, 예, 수평 관계가 맞죠? 이렇게 갓했습니다. 꽃을 버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지구를 정리해야 되는데, 요런 게 이제, 저, 액화죠, 전부 다, 이게, 홍도는. 예. 예. 그루터기를 조금 남긴 게 좋습니다. 내가 필요한 위치에 가지가 없다면은, 턱을 조금 남기는 것이, 향후에 직접 발생이 더 유리하다, 말씀드리고.
이것도 좀 뭐 고추 상당히 좋네요. 예, 다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거 제거하시고 늘어진 거는 또 고추 제거하는 거둬주기 전쟁을 이 스포 타입은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요것도 뭐 고추 왔네, 그죠? 됐습니다. 곧 하시고. 예, 됐죠. 예, 요거는 고추 연도 작네, 그죠? 굳이 뭐 안 따도 됩니다만. 예. 그럼 사과가 좋은 사과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네, 그죠? 뭐 충분하지, 뭐. 이게 다 대과입니다. 그래서 꽂는 정리 부분. 자, 여기서도 정리 한번 보시랍니까? 요것도. 내버려요? 뭐, 내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예. 요거를. 그걸 따시고, 예. 여기를 걷어주고, 요걸 놔둬, 요거. 예, 요거. 예, 걷어주시고. 요거 따버리시고. 기니까. 예, 됐습니다. 요거는 내향지니까, 기부해서 제거를 하시고. 너무 늘어졌으니까, 요걸 두고, 예, 제거를 하시게 되고, 요걸 두고 걷어주기 할까요? 요걸 두고, 예. 예, 그럼 제거가 됐고, 요것은 열매 다시고, 요것도 역지네요. 예, 예, 제거를 하시고. 그러면 됐고, 이게 또 그늘이 많이 지네. 예. 그런데, 요런 부분은, 나지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기부 따겠습니다. 예, 기부해서, 예,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예, 하시고, 요 부분도 정리하시고, 이게 너무 길죠? 여기도 요 꽃을 놔두시고, 예, 요건 요 꽃을 놔두시고, 그렇죠. 예, 이 정도만 해도 뭐,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요 부분이 정리된 모습이, 요소를 한번 볼까요? 여기서. 아, 요런 모습이 이 정리가 됐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착화시키고, 나머지는 적과 개념으로 없앴다 말씀드리고, 이게 너무 늘어졌죠. 너무 늘어진 거는 내가 적과를 많이 하면 돼. 그래도 홍도 적과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바쁘고. 그래서 겨울에 전쟁하실 때 일정 부분 꽃을 제거하는 것이 그게 조기 적과를 했다. 이런 개념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늘어지면은 이게 나아지가 다 생겨버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스포 타입의 끝이 들리는 것이, 열매 굵기에 더 유리하다. 이 상단부의 주지가 또 많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게 또 그늘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물론 햇볕도 중요한데 비배 관리도 착색에 엄청나게 많이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미량원소를 많이 뿌려달라 이렇게 많이 강조를 드렸죠. 자, 여기는 너무 들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걸 단축을 해서 다 제거를 하겠습니다. 이거 톱으로 다 제거를 해 주십시오. 엄청 깁니다. 다 뿌려야 되겠습니다. 과감하게. 과감하고 부드럽게 전쟁을 해달라. 자, 이렇게 권해졌습니다. 그리고 수평 상향인데 살려줘야 되겠죠. 요걸 살리겠습니다. 요거 제거. 예, 고래 하시고, 요걸 제거하시고, 예. 이게 꽃이 일부 왔죠? 여기서 컷 해주십시오, 컷. 예, 컷해서, 예, 끝까지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여기는 열매를 착화시켜도 무방하다. 상당량을 제거했기 때문에, 원래 보유하고 있던 에너지는 충분했다. 그래서 여기 열매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저 주지가 밑에 아래 주지에 상당한 피해를 많이 줬던 주지인데, 드디어 이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가 가수원의 현실입니다. 딱 맞게 키우는 그런 가수원은 드물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게끔, 그 가수원 형편에 맞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제가 눈이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나무 하나가 한 5년생 정도 가지게 되겠습니다. 시원하게 솎아내고 있습니다. 주지를 잘 빼야 됩니다. 큰 강물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현재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주지를 솎아낼 주지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상단부만 가볍게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솎아낼 주지가 현재 없습니다. 원래 이 부분은 꽃눈이 잘 왔네요. 예, 단과지가 잘 왔습니다. 보니까 저 안쪽으로 서로 겹쳐 가지고 햇빛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2차 성장도 많고 이 결과지군의 이 길이도 상당히 3배 이상 이렇게 깁니다. 예.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뺄 게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뺄 게 없는 상황이다. 나무 세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소금 전쟁이 그나마 나무의 반발력이 덜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 상단부는 현재 이 보란병이 현재 발병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 20년처럼 이렇게 나무가 많이 비대가 됐습니다.
이게 상당히 진입이 되었습니다. 이 진입된 것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입된 것이 하나, 두 개가 있죠. 아래 위로. 이 두 개 다 솎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도 주관과 오히려 주지가 더 힘이 더 좋습니다. 예. 그래서 주정 관계가 중요하다.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영원히 제거하기 어렵다. 예. 그래서 이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바로 뒷나무. 여기도 금년도 자란 길이가 보면 대략 2m입니다. 2m. 자, 사다리를 대시고 상단부를 제거하겠습니다. 예, 바로 왼쪽에 굽은 가지가 하나 있죠. 예, 네. 저 부분을 제거하겠습니다. 예. 소금 제거하시고 원주관에 힘 센 것 이걸 또 제거하십시오. 속과 제거하십시오. 아, 또 세긴 세다. 다소 복잡하더라도 일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조건 속과 낸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너무 세기 때문에. 하단부에 네 개의 주지, 상단부에 네 개의 주지인데 상단부가 하단부에 전체 용적이 곱하기 배수가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우측의 주지 제거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앞에 이 주지를 제거하겠습니다. 여기서 약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약이 상단부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주지와 이 주지 두 개를 소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 뒤에 세 개가 남아 있습니다. 아, 어떻게 제거되는가, 제거 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눈으로 자꾸 익히셔야 됩니다. 아, 그늘지, 그 다음에 약재의 도달력, 약재의 방해력, 이런 것들이 있는 엄마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제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 상단부 때문에 이 하단부에 그늘이 막 유발되기 때문에 상단부 제일 꼭대기에 두 개의 주지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객관적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나무의 상황.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요 위에 상단부 두 개의 주지가 하부의 그늘을 막 유발시키고 세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소금 제거를 해야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절단전쟁을 가급적 회피하셔야 됩니다. 수세가 강할수록 솎아내는 게 원칙이다. 약할수록 절단을 일부 가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르고 있고, 여기도 보시면은 상당히 많이 뻗어서 그늘 많이 유발하고 가을에 착색이 상당히 불리합니다. 자, 여기서도 현재 저쪽에는 바깥쪽이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는데 이 안쪽이기 때문에 보이는 이거와 안쪽의 저것 두 가지를 소금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속과 제거하십시오. 지금 지리산은 저겁니다. 예. 네, 저거를 속과 제거해야 됩니다. 앞에는, 예, 현재 이것, 이 두 주지가 또 이렇게 그대로 많이 줍니다. 옆에 또 라인에, 예, 또 나무 있기 때문에, 예, 제거하는 게 원칙이다. 제거 후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보시, 이 나무는 뭐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를 보면은, 여기에 공간이, 보시다시피 충분히 공간이 있고, 가지 결과지 군들이 함처럼하게 아주 부드럽게 잘 뻗었습니다. 굳이 제거할 필요성이 없는 나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나무도 제가 또 뒤에서 한번 더 보면은, 여기도 현재 큰 무리가 없는데, 예,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예. 잘 잘리죠? 잘 잘립니다. 상당히 잘 잘립니다. 절단면도 깨끗하게 이렇게 나갑니다. 현재 이 나무도 상단부에 자 보십시오. 엄청 셉니다. 무조건 제거 대상. 왼쪽에는 이 부분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원래 변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두 개 다 소금 제거하겠습니다. U자형 가지가 되겠습니다.
맛있다. 맛있다. 세계에서도 일부 신규 주지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